그러니 그 문서를 내가 이제는 결정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나의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에 나중에 이걸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 그쵸, 그쵸. 5년이나 7년, 길게는 한 10년 있다는 그때는 나한테 큰 재물이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운이 있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우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2022년도 소띠 운세예요. 3주 동안 고생들 하셨겠죠, 많이? 나가는 삼재이어도 끊어질만 하면 이어지는 재수운이 있었어요. 금전의 운도 있었고, 그래서 소띠분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이제 뭐 이민년 삼재도 다 나갔고 이제 이민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가셔야 되는데 소띠분들 이제 나이별로 우리 이제 신축생 같은 분들은 작년에 이제 내가 내 띠를 만나고 환갑되는 해를 만나다 보니 조금 이렇게 몸수가 안 좋았어요. 이분들이 몸이 건강이 뭐안 아프던 곳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신세진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2살 되시는 신축생분들 건강의 운도 이제는 뭐 아프던 몸도 괜찮아지고 이제 또 마음도 아프셨던 분들 많이 좋아지시는 기운,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는 기운, 맑아지시는 기운이 있어요. 제가 운으로 볼 때는 이민년에 우리 소띠분들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재수를 좀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에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찍어서 보자면 38살 을축생하고 50살 되시는 개축생분들이 비슷하게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을축생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미뤄왔던 고민하면서 내가 결정을 못 내렸던 그러한 문서운이 이렇게 상반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그 문서를 내가 이제는 결정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나의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에 나중에 이걸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 그쵸, 그쵸. 5년이나 7년, 길게는 한 10년 있다는 그때는 나한테 큰 재물이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운이 있고요. 또 50살 되시는 개축생분들도 이민년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의 흐름이. 금전의 흐름이. 개축생분들,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50살 되시는 개축생분들이 이제 쭉 금전의 흐름이 한꺼번에 막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어쨌든 돈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한 좋은 흐름, 좋은 기운,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또 우리 여기 26살 정축생 되시는 분들 또운 들어온다. 아, 무슨 운 들어오냐면, 이분들 또 문서는 문서인데, 직장, 직업의 문서가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잠시 잠깐 머물러서, 1년, 2년 내가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는 운이 아닌, 내가 앞으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직장의 운 들어오시네요. 그러니, 우리 소띠분들 힘내시고요. 이민년 한해 대박 나세요.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우신당이었습니다.